네, 오늘 정치 코멘트, 2024년, 오늘 3월 20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 타이어는 역시 한국 타이어, 10년간 이어진 BMW와의 동맹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정치 코멘트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아서, 2014년부터 드라이빙 센터의 타이어, BMW 타이어 독점 공급을 했는데, 한국 타이어가 최상위 수준의 고성능 타이어 기술직을 발판으로 BMW와 10년 연속, 센터 내 트랙 주행 프로그램에 사용되어 모든 시승 차량을, 이 한국 타이어가 공급 중이며, 올해부터는 BMW 드라이빙 센터의 내 쇼룸 전시 차량에도 한국 타이어가 정착된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 경력이 한 44년 정도 되고, 또 제가 우리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내 어렸을 때부터 뭐, 항상 차를 타고 다니셨으니까 아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는 당시에는 뭐, 독일산 집차라든지 이태리산 차들을 샀어요. 국내 차량이 별로 없고, 그때 당시에는 국산 차량이 없을 때니까, 그때는 이제 외지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한국 차량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형제간이나 이제 부모들이, 뭐, 외제차를 타고, 이제 자식도 타고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외제차를 안 타요. 왜냐하면은, AS도 아주 금방 부품 조달이 좋고, 또 우리 한국 차가 그전에 한 30, 40년 전에는 3년 타면은 차를 그냥 팔아버리고 새 차로 뽑는 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그 다음에 한 10년 타고 또뭐 팔아버리고 뭐 10년 타면 또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15년, 20년 타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저기 그 반포 잠수교 쪽 그쪽을 자주 이제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제 애들 학원 태워다 주느라고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그럴 때 보면은 그 도로에가 외제차가 그냥 퍼져 갖고 있는 걸 봤는데 국산 차들은 그런 데서 퍼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 차들이 그만큼 좋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한국 타이어가 특히 한국 타이어가는 또 내가 타 보니까 한국 타이어가 운전 경력 뭐 저기 일종 면허를 가지고 한 40년이 넘도록 탔으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자동차가 얼마나 잔고장이 없고 또 조금 있으면 부품이 금방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가면은 바로 고쳐주고 뭐 오토바이 타고 와서 부품 갖다 주면 그냥 즉시 고쳐주고 아주 시원스럽게 고쳐주잖아요. 금방 부품 조달하는데 뭐 해외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차들은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그 수입차 말고 딴 차가 또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 타이어가 BMW와 10년 연속 센터 트랙 주행 프로그램에 사용돼서 모든 시승 차량을 타이어를 한국 타이어가 공급하고 있다네요. 참 고마운 일이고 참 좋은 일인데 BMW 고성능 차량의 극한 퍼포먼스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 BMW 드라이빙 센터 방문객들에게 차원 높은 즐거움을 제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는 한국 자동차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자동차들을, 국산차가 좀, 길 가다가 퍼져버리고 좀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아주 좋아요. 지금 좋고, 승차감도 좋아지고, 또, 잔고장이 없고, 그냥, 뭐, 우리는 기본으로 10년씩 타고 새 차를 또 바꾸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15년씩 타도, 잔고장이 없고, 아주, 부품 구하기도 좋고, AS가 또 너무 좋아요, 한국은. 한국 자동차는 AS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참, 부품 조달이 쉽고, 구태여 수입 차량을 살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 참 BMW라면 세계적인 자동차인데 뭐 저기 BMW가 또뭐 간혹시 뭐
불이 나버리거나 차다가 뭐 사고가 좀 있는데, 우리 한국 국산차들은 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BMW가 사방에서 좀 운전 중에 막 화재가 나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이게 타이어가 BMW와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타이어에는 문제가 없나 봐요. 10년 연속 센터 트럭 주행 프로그램에 사용돼서, 올해는 이제 드라이빙 센터 쇼룸의 전시장에도 이제 한국 타이어가 들어간다네. 우리 한국 제품이 뭐 삼성 거라든지 뭐 LG나 뭐 SK 뭐 다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한국 타이어도 세계적인 것이죠. 참 어디 가나 부끄럽지 않은 좋은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그 세계적인 그런 자동차와 같이 참 그 우리 이 제품이 들어가서 공급하고 이랬다는 거 참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기 그 차를 현대차도 엄청 좋고 기아나 쌍용이나 다 좋아요. 너무 우리 한국 차들이 좋고 뭐 구태여 뭐 저기 수리할 때도 힘들고 그런 그런보다 국내 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이미 타이어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세계적인 차들이 우리 부품을 사용하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 국산 차량이 얼마나 좋은 차고, 저는 저기 우리 친정 아버지는 아주 그 시절에는 60년 70년 전에는 국내 국산 자동차가 없을 때니까 외제차를 다 타고 다니셨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수입차는 안 타요. 우리 뭐 자식은 뭐 미국산 뭐 차 타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또 형제들도 다 보면은 수입차를 많이 타는데, 저는 국산이 아무 때나 저기 AS도 해주고 부품 조달도 금방 해주고 차를 몇 대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차 한 대인데, 차를 몇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그거 맡겨놓고 딴 차를 타올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차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갖다가 맡겨놓고 15일씩 뭐 한 달씩 석 달씩 걸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이코노미스트의 타이어는 역시 한국 타이어라고 한 정식 코멘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국산 차량뿐만 아니라 타이어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국제적으로 아주 높은 명품 차와 같이 조인트를 해서 같은 것을 공급한다라니까, 타이어를 공급한다니까 참 기쁜 일이네요. 네. 우리 한국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참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이 그 참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 정치 코멘트 이코노미스트의 타이어는 역시 한국 타이어라는 10년간 이어진 BMW와의 동맹이라는 타를 가지고 말씀을 정치 코멘트를 해봤습니다.